먹어보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주라고. 어? 이야, 이 형 성공했네. 공장이 저번에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딴 데인가? 제3공장? 야, 2년 만에 공장을 하나 더 만들었어? 아, 여기는 뭐 여기 공장 같은데? 저기는? 이쁘가? 아, 또 뭐라 하겠네. 이거 또 2년 만에 만났는데 또 지각이라고. 아, 이제 싹 올라오는 데네. 이야, 잘 해놨다. 여긴 또 어디야? 여긴가? 사무실이? 뭐야? 창고야? 이야, 진짜 미치겠네. 사무실, 와. 이야, 이야. 이야, 사무실 뒤쪽까지, 와. 아이, 좀 늦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대표이사 씨. 아니, 그 회의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뭐, 지금 촬영을, 집에 가. 아니, 오시래. 아, 촬영 안 해도 된다. 아니, 2년 만에 오라면서. 아, 맨날 지각이야, 30분. 오늘도 30분 지각해가지고. 아, 2년 만에 왔는데 또, 뭐 변하겠습니다, 사람은. 예? 네? 변하겠어요? 그대로네, 2년 동안. 아, 그대로이시네요. 그, 우리 지금 회의를 해야 되니까. 배가 그대로. 전주가 9개 지금 계약 오픈되어 있고. 자, 계약 오픈. 그 다음에 진짜 전주 주변에 보면은 군산, 익산 지금 하고 있죠. 자,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산. 그리고 여수, 순천, 자, 광양. 이렇게 지금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전부 다 저 전라도권에 지금 많다는 거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죠. 지도 크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광주가 지금 좀 남아있고.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간 많이 떨어졌다. 부산 항공이 몇 개예요? 지금 정확하게 뭐 한 100개 가까이 돼. 와, 신마치킨이요? 130개 넘어가 이제 150개를 달리고 있지. 신마치킨 같은 경우는 올해 200개 정도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의 200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와. 200호점. 자,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여수, 순천 이렇게 전라남북도권에서 지금 상당히 가맹문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라도가 원래 맛집이 많잖아. 특히 전기 바베큐가 거기에서 대박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메뉴가 2년 전이랑 똑같나요? 아니지. 많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지. 네. 매콤 닭갈비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야 지금 어묵볶음 출시를 했고, 가을쯤 되면은 쓰지 어묵탕을 지금 쓰지요? 쓰지 어묵탕 맛이 좀 쓰지 않나요? 아유, 야, 무슨 니 아재 개그를 하여튼 하냐. 하이볼을 우리가 개발했거든. 하이볼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얼마예요? 500cc잔에 6,000원 판매가. 싸네. 엄청 싸네. 500cc잔에. 오. 우리가 여름이니까 또 봄날에 삼계탕 못 드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지금.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계탕을 좀 만들어 주려고 개발팀 전체. 장소로 같이 이동하실까요? 아, 가보자고. 네네. 갑자기 니 2년 만에 니 보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 네. 니 2년 전에, 네. 아니, 코인회가 전 재산 다 망하나 묻잖아. 무슨 소리예요, 대표님? 니 망했다고 니 밤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지어서 하세요? 아, 뭘 짓기를 지어, 이 사람아. 니 내한테 울고, 저 밤에 전화해가지고. 나 아직도 선하네, 그 느낌이. 낮이요, 낮. 그 기억이 낮아야지. 아, 살아있네 그래도. 자, 이거 뻥입니다. 투자 같은 건 안 하세요? 나 절대 안 해. 나는 코인 주식 이런 거 자체를 안 한다니까. 왜요? 따도 문제고 돈을 잃어도 문제야. 따면 좋은 거잖아요. 따면 또 하게 돼 있어. 언젠가는 잃어. 그게 중독된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나는 솔직히 잘 안 해. 관심도 없고. 이 그래 코인에 가면 파산 신고까지는 안 갔냐? 파산했었냐? 그때 한 1,000만 원 넣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아니, 그러면 살짝만 담궈볼까 약간 그랬다고 하던데. 올해 장가는 안 가냐 근데? 여자친구 있었잖아. 있다 없다 해요. 코인처럼. 풍파를 맞았습니다. 그냥 반대나 보면 돼요.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돈도 없고 이거 부른다고 오냐 내가 또. 이걸 또 와서 2년 만에 이 짓을 또 하고 있어 이거. 향후 이제 2년 후에 결혼도 해 있을 것 같고 막 왜 그런 느낌이 안 들까? 아, 저 차를 적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저 이렇게 기분 나쁜 상태로. 아니, 올해 40 촬영 아니야? 못해요. 바다 날씨처럼 덥네요. 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삼계탕 개발한 거 여기서 개발을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네. 삼계탕 한번 먹으러 가보자고. 네네. 자, 대왕 삼계탕 떨어졌죠.
대왕을 산 거야. 인삼도 좀 하나 들어갔네. 얘는 인삼 삼계탕이잖아. 오늘 시식 딱 맛있게 하나 해보라. 네네. 이거 처음 드시는 거예요? 아, 일단 저 시식은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걸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팀인데 네. 본인이 자기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 아, 그러면 장사를 한번 해보자. 1호점인데 이거 삼계탕 1호점 한번 해볼래? 아, 하겠다. 그래, 한 거야. 대표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건데. 오픈하게 된 이유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원래 김종국 대표님 음식을 종종 많이 먹었고, 식마치킨부터 시작해서 오뎅 같은 것들도 먹어보면서 너무 맛있어서, 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직원이면은 그냥 회사 일에 가서 통화해라. 열심히 회사 일에 집중해라. 아니, 이 직원은 작업하러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내가 작업을 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다른 데 작업하는 것보단 내 쪽에 작업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도 일을 잘하나 교육부에서?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작업을 시켜준 거야. 자기 장사는 무지 잘할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자신 있으세요? 장사는? 열심히 해야죠. 아마도 삼계탕계에서 이름을 좀 날릴 정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징이 뭐냐면은 네. 여기 깍두기 직접 담습니다. 중국산이 아니에요. 깍두기가 있으신가요? 있지. 우리가 양념을 주면 그냥 무에 버무리면 끝나는 거야. 자, 이게 장조림 다 만들어 가줘. 어묵 볶어. 우리가 또 어묵 잘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오징어 젓갈 이렇게 반찬 4개 하고, 자, 어묵탕 이렇게. 이제 저 삼계탕 지금 세팅이 다 했잖아. 삼계탕이 7종류, 영양각주기 6종류. 이거를 뭐 시켰습니까? 하수오. 하수오 삼계탕이야 이게. 이게 무슨 삼계탕입니까? 녹두 삼계탕. 녹두 삼계탕. 네. 갱년기 지나고 하신 분들, 여자분들, 녹두 삼계탕 많이 먹잖아요. 아직 안 지나셨죠? 아,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아, 예. 한참 지났었는데. 여기 무슨 삼계탕이에요? 들깨 삼계탕. 들깨 삼계탕. 들깨네. 들깨. 잠이 들깨 가지고. 자, 여기가 숙지황입니다. 숙지황. 숙지황. 국물이 갈색이잖아, 갈색. 아, 진짜. 완전 갈색이에요. 몸에 상당히 좋아. 요즘 저,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 숙지향을 시켰네. 교육팀 하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세요? 네, 몸보신 필요합니다. 예. 그럼 오늘 처음 드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점주니까 좀 까다롭게 드셔야겠네요. 설레기도 하고요. 예. 아, 자, 여기는 당버섯 삼계탕을 시켰네. 오, 약간 색깔이 진해요. 당버섯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상어버섯의 노란 부분이 되게 암에 좋대요. 어떻게 알았어? 자, 여기 이거는 왜 이렇게 초록한 걸 준 거예요? 매생이 좋잖아. 한번 봐봐, 매생이. 아니, 잠깐만. 초록초록 아니야. 기대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초록초록한 걸 주셨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나요? 아, 제일 맛있어. 아무도 안 먹으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영 PD가 이 맛 좀 보라고. 국물만 살짝 예, 먹어볼게요. 맛있지? 짭짤하네요. 닭살하고 안에 밥하고 같이 먹으면 딱 간이 맞게끔 해놨다. 아, 여기는 이건 한방 대왕 삼계탕. 한방 대왕 삼계탕. 안에 한방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 네네. 여기 보면 인삼도 큰 거 많이 들어갔어. 이 뚝배기 그릇이 굉장히 큰 뚝배기야. 그니까. 네. 죽이 6종류인데 여기가 들깨죽. 들깨죽이요? 네, 들깨죽. 네. 여기가 이제 녹두. 녹두 좋아합니다. 인삼 삼계죽. 이 안에 보면은 인삼이 막 들어가 있다고. 여기 봐, 인삼. 이렇게 큰 게들. 여기가 매생이. 저랑 동지네요. 저도 매생이. 파릇파릇하잖아. 저도 매생이니까. 이분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매생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제일 못해. 그래서 매생이를 줘. 매생이. 자, 이게 기본 야채죽. 야채 영양닭죽. 야채 영양닭죽. 먹어.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주라고. 잘 끓여진 것 같아요. 아, 지금 건지신 거죠? 네. 아, 이거 건져서 이렇게 좀 큰 그릇에다가 이렇게 잘 찢으라고 이렇게 큰 그릇에 주는 거예요? 네. 이봐, 이게 백숙이지 삼계탕이 아니잖아,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크잖아, 지금. 매생이 삼계탕. 매생이 대왕 삼계탕. 아니, 살이 부드럽게 찢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옆으로. 일반 시중에서 먹는 닭죽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원래는 저희가 녹두의 비중도 좋고 개인적으로 녹두를 진짜 좋아하는데 녹두가 진짜 많이 들어가가지고 진하고 맛이 너무 좋습니다. 내생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 구수하고 들깨향이 너무 좋아서 맛있습니다. 국물이 녹진하고요. 진하고 담백합니다. 일반 삼계탕하고 다르게 조금 한방 향들이 많이 나면서 진짜 보약한 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그냥 양이 걸쭉한 근데 양이 참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인삼이 되게 크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인삼량도 네 인삼량도 참 좋네요. 대표님 뭐 드세요? 그렇죠? 내가 전복 좋아합니다. 아, 그냥... 저는 매생이 주고 진짜 맛있다 이거. 야, 먹어보라고. 아, 먹어보겠습니다. 싱마치킨이 원래 식어도 맛있는 치킨이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식어도 맛있나요? 저 지금 식으면 안 돼. 이거 식으면 안 돼요? 삼계탕 식으면 맛없지. 또 솔직할 때 또 솔직하시네. 아 그럼.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점이 저 대표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다 먹었잖아. 많이 먹어라. 뭐 코인회가 다 망하고 이거라도 뭐 맛있게 먹어야 안 되겠니? 아 망하고 먹으니까 맛있네요. 젓갈 너무 맛있다. 나중에 젓갈이 18개가 나중에 18개 포장 판매를 하고 있어. 아 그러면 먹을 때도 18개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아 그거는 우리가 단가가 안 맞는 거를 18개 젓갈을 어떻게 주냐 그 삼계탕 하나 시키는데 아, 대왕 삼계탕을 싸게 팔고 있잖아 또 우리. 아까 저 또 나오는 줄 알았죠? 간장 게장도 같이 팔아. 아따 재밌다. 아따 재밌네. 흉내 같지 않은 아따 맛이 재밌다. 사장님 윤수 장사하실 거예요? 아따 맛있다. 작은 백숙 한 마리를 이제 삼계탕화 시킨 거지. 와 뼈까지 다 먹네. 그만 좀 먹어라. 무슨 뼈 다 말라 먹은 거를 또 먹고 그러냐고. 고인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버리는구나. 있는 겁니다. 이 삼계탕 대왕 한 그릇 다 먹네. 야 뼈하고 전부 다 발라 먹어. 먹어보실 거 어때요? 정말 신뢰감 하나만으로 시작을 덜컥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자신감 생기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먹고 이거 핥아 드신 거 아니죠? 아 핥아 먹었습니다. 새 그릇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닭죽 삼계탕 출시하기 전에 이제 1호점부터 출발하는데 가맹 사업을 해도 되겠지?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이야기 아니 저 하나 내주세요. 누구? 저요 힘든데 2호점을 저를 아니 예? 네? 돈 있어 일단 봤죠 아, 돈 있냐 봐봐 돈부터 물어보죠. 아니 뭐 매장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교육팀들 다 레시피 다 숙지하고 있고 네. 자 여기 이제 8월 20일 날 오픈을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 1호점이야 이제 열심히 잘 안 해보자고. 네. 여기 마블로에 하는 의미에서 김종구의 식마치킨!